각 지자체 일자리 늘리기 경쟁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은 섬유산업 몰락에 이어서 전자산업 해외 이전으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구미입니다. 구미는 전기차 배터리 등 융합 신산업으로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자산업 메카로 불리며 불야성을 이루던 구미시가지. 거리에 사람들이 많아 이리저리 밀려다녔다는 말이 믿기지 않을 만큼 한적합니다. 한때 젊은 사람들이 넘쳐났던 당구장엔 중년 남성들 몇몇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대체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안 돼요. 대체적으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 돼요. 손님이 아예 없어 파리만 날리는 식당과 옷가게도 수두룩합니다. 밤 12시 넘어 밤 12시 넘어까지 사람들이 막 입원도 일어나 벅적벅적거리고 난리. 지금 9시만 되면 개미새끼 그냥 저 개미새끼 진짜 많다 찾을 정도로. 낮 시간에 찾은 구미공단의 분위기도 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매물로 나온 공장을 사고 판다는 광고 현수막이 공단 거리를 어지럽게 도배하고 있습니다. 주력이었던 섬유산업 몰락에 이어 삼성과 LG전자가 구미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대폭 줄이고 베트남 등 해외에다 공장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 역시 대기업을 따라 썰물처럼 구미를 빠져나갔습니다. 이곳 구미 산업단지의 공장 가동률은 65% 정도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가동률은 30~40%대로 일하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LG화학이 구미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거리마다 환영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6천억 원을 들여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도레이에서 이제 분리막이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배터리에. 그것도 아마 추가적으로 비어있는 5공단 쪽으로 유치를 해서 이제 일감을 좀 만들어주면은 좀 우선 급한 이제 불을 끌수 있으면서 새로운 활력소를 찾지 않을까. 구미 씨는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과 기존 인프라를 갖춘 전자 산업을 융합시켜 새로운 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